기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나서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나의 말 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사건은 여러분이 보셔도 약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550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2500마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스는 세상 끝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했더니 도망을 가는데 세상 끝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가기가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나가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 아멘.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데에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의사가 오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서 몇 달 전에 13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시골에서 진단을 받고 뇌성마비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진료받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리치료를 받는 도중에 물리치료사가 말하기를, 아무리 봐도 이게 소아마비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세가와 병인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진단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가서 받아봤더니 이것은 뇌성마비가 아니라 세가와 병이었습니다. 이거는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아주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요, 약을 먹으면 한 달 안에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3년을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불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불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불구 아닌 사람이 불구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제가 모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의사가 오진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시름시름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오진을 한다면 사람이 불구 아닌 사람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현대교회를 여러분이 진단한다면 중증으로 보시나요?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신학교 교수 중에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An American spirituality is 3,000 miles wide but 3 inches deep. 예, 미국의 영성은 3,000 마일만큼 넓으나 그 깊이는 3인치밖에 되지 않는다.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너무 딱 봤다. 왜냐하면 이 동부,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가 여러분 3천 마일인 거 아시나요? 거기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은 3인치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의 현황이 어쩐지 아시나요? 96%의 미국 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90%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 중에 10명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Evangelical, 복음주의 교회에서 57%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아닙니다. 개신교, 그것도 복음주의 교회에서 반이 넘는 57%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때 이거는 용납하기가 힘들 정도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정말 아, 이거는 심각한 중증이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병이 들었구나.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는 좀 다를까요?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 사실은 의의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 현황이 어떤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1년 9월 교단 총회 보고서에서 나온 서베이와 그 통계입니다. 2021년 880만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700만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감소한 숫자가 20%가 넘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개신교가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입니다. 그렇다면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명히 굉장히 많은 확률로, 퍼센티지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한국 정치계를 그리고 한국을 움직이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5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신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치관이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말하는 것이 똑같고 같이 돈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다루고 있는 직원들을 똑같이 대하고 돈에 대한 욕심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른손에는 소금물을 가지고 있고 왼손에 맹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맹물에 제가 소금물을 넣는다면 그 맹물은 짠 물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니 우리가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 맹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 나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나 이것은 세상 사람과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가 기업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것이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를 제대로 딱 잡으면 나머지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잡아야 되는 것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휘청거림에 흔들리고 세상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교회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너무나 감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부르며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없고 얄팍한 감성적인 그런 감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련이 와도 떠나갑니다. 그렇죠? 10년 안에 20%가 넘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유약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해 타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 내 교회.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답니다. 왜 그러냐니? 자기 교인이 아니랍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내 사역이 과연 내 교인만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인가요? 내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주의적인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현대 교회는 너무나 스포일된, 너무나 스포일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속된 모습 아닌가요? 나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은 열등한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펙을 쌓아가죠. 네. 서울대도 가고 권력도 늘리고 돈도 늘리고 좋은 차도 타고 벤츠를 타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만큼 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한테서도 이 모습을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그런 재력 가지고 자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그것으로 나의 스펙을 쌓아 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를 다른 분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본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자랑할 것인가요? 그것이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은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코너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 그게 스펙 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을 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스펙을 자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께서 방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20, 30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자랑만 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내 딸이 의사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암이 있는 사람이 나았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듣고 있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분을 만났는데 참 마음이 불편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누구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게 뭐가 자랑할 게 있어? 기독교인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기독교인이면 성경 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께서 가난해서 가방끈이 짧으세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다른 분들보다 많이 느리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을 다섯 번을 읽으십니다. 1년에. 얼마나 천천히 읽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드리길래 다섯 번을 읽으실까? 네. 몇 시간 기도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저는 저절로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분들한테서 그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목이 곱고 눈에 오만함이 있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이 기도하는 분들 앞에 와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선포하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세요. 아멘. 기도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듣기 불편한 분들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습을 하고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때 그분이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으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넘겨주는 것은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넘겨주는 것이다. 네. 천억대 헌금을 넘기는 것이 무슨 고난입니까? 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시나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로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죠?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Cut to the heart. 원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송곳으로 무엇인가를 빡 찍을 때 똑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송곳으로 내 마음을 꽉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프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 죄를 깨달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그런 찔림이 어디 있습니까? CEO로 전락되어 있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찌를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만 불씩 받고 사례비를 받고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찔림을 줄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현대교회 영성의 첫 번째 원인은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Fear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면 섬겨라, 이런 말씀이 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몇 번쯤 나올까요? 200번이요? 200번은 조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10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주님을 두려워해라 105번이 나온다면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분명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What does the Lord your God require of you? But to fear the Lord your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요. 뭔가 하나를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술술 풀리는 것이 있는데 저는 현대교회의 문제에서 하나를 잡으면 바로 이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것 제대로 잡으면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지울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의 건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시편 2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대로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는 분명히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내 스스로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자기가 우월하다고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희한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면 저는 두려워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것을 스펙으로 보고 자기를 우월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보는 두 번째 현대교회 영성의 두 번째 원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서 느끼는 것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매우 잘 보면서 정죄를 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희한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대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근데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내가 죄인이라고 더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저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과 가까우냐? 아니면 가까운 척하느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셨을 뿐이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가 큰지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영적인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때로는 설교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한다면 저는 자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냅니다. 현대교회의 영성이 매우 어려움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으로 매우 슬프고 분노를 느낄 정도로 참으로 중증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부흥이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휴스턴, 네, 신학교 교수입니다. An American spirituality is 3,000 miles wide but 3 inches deep.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미국 영성뿐이 아닙니다. 한국 영성마저도 보면은 3,000 마일이나 넓으나 그 깊이는 너무나 얄팍한 모습이 아닌가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바로 저 여러분, 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희망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렸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